예, 요거 모델 보이시죠? 컷웨이 방식의 드레드넛 기타인데 컷웨이된 기타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름이 다이아몬드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좀 사실 뭐 중가격 고급 제품류는 아니지만 중가격에 속하는데 일단 이 특징이라면 뭐가 있냐면 그 LR-BEX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LR-BEX 픽업에도 여기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튜닝기가 내장이 돼 있어요. 튜닝기 보이시죠? 튜닝기가 내장이 돼 있고 상당히 그 폭이 좁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 제가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딱 쳐보면은 이게 초보자들은 좀 맞추기 힘든 그런 픽업이에요. 그렇게 튜닝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아신다면 이게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튜닝기를 전혀 모르신다 그러면 요 픽업에 달린 튜닝기만으로는 튜닝하시기 좀 힘든 그런 튜닝기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코드랑 그냥 OK 왼쪽 오른쪽 화살표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튜닝기는 사실 좀 에러지만 사운드는 되게 괜찮아요. 사운드 출력 사운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드레드넛의 컷웨이된 방식입니다. 컷웨이된 방식이라서 드레드넛이라는 바디 자체가 일단 울림이 좋고 저음부가 상당히 강해요. 다른 제품들, 얇은 제품들이나 이렇게 통 틀린 제품들을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아실 거예요. 소리가 틀려요. 이거는 저음부가 상당히 강해요. 나가는 그 파워라든지 느낌 자체도 좀 틀리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이 이제 스프루스, 솔리드 스프루스예요. 엥겔 솔리드, 엥겔만 스프루스. 그래서 소리가 느낌이 상당히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 시원한, 세게 치시면 칠수록 시원한 느낌을 받는 그런 기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취향인데 버징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 느낌 좋아요. 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DR이랑 되게 똑같이 생겼는데 KD10이랑 DR이랑 다른 이거는 KD10처럼 앞뒤에 이렇게 엔드핀이 박혀 있어요. 엔드핀 안에 보시면 이게 자개 장식이 또돼 있어요. 예쁩니다. 딱 보시면 예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넥이에요, 넥. 이넥 뒷부분이 무광입니다. 넥 뒷부분이 무광이고요. KD10도 무광이 있고 유광이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뒤에가 무광이에요. 무광의 장점이 뭐냐면 손에 땀이 나잖아요. 유광은 되게 손안 움직이는데 무광은 잘 움직여요, 손이. 그래서 연주할 때 더욱더 편하게 연주를 할수 있어요. 고급 제품일 경우에는 무광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 컷웨이된 방식이 왜 컷웨이가 되겠냐면은 이쪽에서 연주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대파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 컷웨이된 방식의 기타가 아니면 연주를 하기 힘들 정도로 곡들이 난해한 곡들이 많죠. 그래서 한 사람은 그냥 드레드넛 쓰는데 한 사람은 꼭 이렇게 파인 기타를 써요. 왜냐면 여기서 연주하는 게 많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충실한 사운드를 내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픽업 자체도 이제 CRT보다 훨씬 좋은 이 LR-BEX 픽업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출력선 사운드도 되게 좋고, 기타 사운드도 상당히 좋아요. 일단 앞에 솔리드니까 KD10과 거의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픽업, 그리고 좀더 좋은 넥.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진짜예요. 소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큽니다. 커. 다른 기타들보다 소리가 커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바디도 크고 소리도 크기 때문에 아가씨들이나 여성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바디가 커서 이렇게 걸쳐놓고서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그 몸에 나중에 가면 이렇게 오래 연습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어깨에 되게 많이 무리가 가거든요. 자신의 체형에 맞는 기타가 중요하고요. 건장하신 남성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기타입니다. 남성적인 기타예요. 상당히 컷웨이된 방식이 더욱더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다이아몬드 제품 알아봤습니다. 이 위에 기종으로 다이아몬드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걔는 이 뒷판까지 솔리드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랑 뭐 별로 다르지 않지만 이제
뒷판이 솔리드라는 것. 그래서 사운드가 훨씬 중후한 사운드가 나죠. 이제 아무튼 오늘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아,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